바다를 살아가는 한소년이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에서 뛰놀고 고기도 잡고 해 들려 푸른빛 바다에선 알콩달콩 사랑도 피웠죠. 그런데 어느 날 평화로운 바다에 무시무시한 괴물이 등장했습니다. 괴물은 존재만으로 소년을 두려움에 떨게 했죠. 날이 갈수록 더 많은 괴물들이 소년의 바다로 몰려왔습니다. 두 마리, 세 마리 무섭고 화끈했지만 괴물을 물리칠 방도는 없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공포가 된 바다는 결국 괴물의 차지가 됐습니다. 바다,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고 백기를 내어줘 산업의 발달도 돕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건 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부산에서 바다는 너무나 친숙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은 삶의 터전인 바다를 어떻게 갖고 왔을까? 사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부산 앞바다는 개발 대상이었습니다. 다양한 목적에 의해 110건에 달하는 공유수면 매립이 이뤄졌고 자연해안선은 절반 이상이 사라졌죠. 개발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바다의 가치를 활용한 장사가 활개죠. 90년대에는 인공섬 건립 반대라든지 만 매립 반대 운동 이런 것들 저희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해안가 쪽에 고층 건물을 너무 높게 이제 세우고 있고. 해운대, 광안리, 최근 원도심까지 해안선을 따라 미래지향적 혹은 위압적으로 쭉쭉 뻗은 초고층 빌딩들. 특히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경관 이런 고층 건물이 제대로 정돈되지 않고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굉장히 불편하게 시각적으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CT 같은 경우는 너무 위압적이고 IS 동서 같은 경우도 건물이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명목으로 굉장히 높게 이렇게 서 있으면서 주변의 건물들하고의 층고가 맞지가 않으면서 저희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민간업자들은 바다 경관을 팔아 더 큰 수익을 남기고 돈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 오션뷰, 자신의 집 앞바다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형 평가를 하러 갈 때도 부산이 굉장히 이제 좀 찾아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찾아먹고 시에서 그런 것들을 다 꼭 그 특혜처럼 다 부여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관리한다라는 이런 명분을 주는데 시민이 공유해야 될 그러한 해안, 바다, 녹지 이런 곳을 특정한 이제 민간 기업이 독점을 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구조를 자꾸 만들어주고 있어서 바다를 가로질러 해운대와 이기대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 건립을 놓고도 해마다 논쟁이 벌어집니다. 케이블 쳐서 반대한다! 반대한다! 환경을 걱정하고 교통을 걱정하고 해운대 난개발이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역 경제가 관광과 함께 활성화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개발된 해안가 피해는 다수 시민들의 몫입니다. 신종 재난 빌딩풍 해운대 수욕장에서 시민들은 유리 파편이 머리 위로 쏟아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합니다. 침수 매년 태풍이 올 때면 해안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상가는 해일에 초토화됩니다. 난개발된 부산 바다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바다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야말로 이제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편적인 복지를 좀 추구하는 형태로 정책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해안가 같은 경우는 경관이고 지금도 이제 광안리 쪽에는 또 재건축이 들어갈 우려가 있어서 제대로 좀 규제를 할 수 있는 경관 조례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서 바다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건 당연하다. 더 늦기 전에 바다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